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불효자 김인학입니다. 왜? 저는 무명 가수입니다. 한 번은 행사장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지나가는 할머니가 저를 보고 아휴 난 또 가수가 온 줄 알았네 라면서 그냥 가셨습니다. 네. 그리고 술 취한 남자가 마이크를 뺏으며 네가 뭔데 여기서 노래를 불러? 라며 시비를 건 적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노래를 그만할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저는 어머니를 생각하며 열심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46년을 살아오면서 늘 어머니께 걱정거리였습니다. 네. 지금도 결혼도 못하고 불효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일남사녀인 막내인 제 걱정만 하다 오래전부터 당뇨에 걸리셨습니다. 그러다 지난 3월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조금 어지럽다고 했지만 대수롭지 않다며 일을 나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아파트 청소일을 하셨습니다. 네. 저는 걱정이 되어 어머니가 일하는 곳까지 모셔다 드리고 저도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2시간 후쯤 전화가 왔습니다. 119 구급 대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일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으로 이송 중이라는 거였습니다. 어머니는 당뇨 합병증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긴급 수술을 하고 고비를 넘기셨습니다. 그런데 그만 돌발성 난청으로 한쪽 귀가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지럼증으로 오래 서 있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밝은 표정으로 제게 괜찮다 이만하길 다행이지 그래도 한쪽 귀는 들리잖아 우리 아들 노래 목소리 한쪽 귀라도 들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인지 모르겠다 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이 말에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들리지 않는 한쪽 귀를 위해 꼭 훌륭한 가수가 돼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머니께서는 제가 노래를 들려드리면 좋아하시는데 어머니가 제게 아들 노래도 좋지만 영탁의 막걸리 한 잔 노래가 참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저는 조금 속상하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제 곁에 계신 것만이라도 감사합니다. 어머니 오늘 아침마다 도전 꿈의 무대에서 영탁이보다 더 노래를 잘 불러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래오래 사세요. 어머니 네. 사랑합니다. 저희도 어머니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김민혁 씨가 부릅니다. 진성의 보릿고개. 하얗 잊지 마라 배꺼질라 가슴 시린 보릿고개끼 줄임배 잡고 물 한 바가지 배 채우시던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 적은 목피에 그 시절 바람결에 치워져 갈 때 슬픈 곡조는 어머님의 한숨이었소 하얀 우지 마라 질라
가슴실이 허리고개끼 줄임배 잡고 물 한 바가지 배 채우시던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 적은 목피에 그 시절 바람결에 지워져 갈 때 어머님 서른 잊고 살았대. 어머님의 한숨이었소. 불필이 꺾어불던 슬픈 곡조는 어머님의 통곡이었소. 어머니 네, 어머니를 위한 무대 김인학 씨였습니다. 진성의 보릿고개 들으셨습니다. 목소리가 정말 트로트에 딱 맞는 목소리 같아요. 구수하시고 그리고 또 노래하는데 누가 아유 가수 온 줄 알았네 이랬다면서요. 네. 그거는 이제 내가 볼 적에는 멀리서 들었는데 노래를 너무 잘하니까 가수가 온 줄 알고 뛰어왔는데 아니니까 그 사람이 아니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런 서름이나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유명 가수가 되면 다 추억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힘내십시오. 네. 나는 네. 김인학 씨 얘기 듣고 어머니가 나도 확 떠오르더라고요. 김인학 씨가 서운해하는 거 다 충분히 이해해. 우리 어머니가 나 방송에 나오면 오 재밌다 그러는데 어느 날 야 기순아 너도 재밌는데 유재석이 더 재밌다. 근데 되게 섭섭하더라고. 영탁이 노래가 더 좋다. 네, 근데 어머니가 영탁이 노래가 더 좋다 하는 건 사실은 영탁 씨 노래도 좋고 우리 아들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니까 네.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처럼 그대로 효도 많이 하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래하시고요. 네. 네. 노래하실 때 어머니 모습을 잠깐 뵀는데 좀 흡족해 하셨어요. 그리고 맨 끝에 어머니 하고 외치셨을 때 아, 어머니를 사랑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또 느껴졌고 그 우리 아들 노래하는 목소리 한쪽 귀로 들을 수 있으니 그것도 다행이고 행복이다라고 어머님이 말씀하셨다는데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한쪽 귀로라도 내 아들의 노래를 내 목소리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 알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더 열심히 하시고 어머니한테 행복을 드리라고 박수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인학 씨 어머니께서 나와 계십니다. 어머니 마이크 좀 들어주시고요. 네, 저희가 코로나19 상황 예방수칙을 지키는 의미에서 출연자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응원단에게도 1인 1마이크를 네. 드렸습니다. 어머니 계속 눈물 지으시던데 오늘 아드님의 노래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 너무... 잘 들어서 목이 메어서 말이 안 나오죠. 아이고. 그래 누군가한테는 뭐, 네 지난 과거에 뭐 굴곡도 많았지만은 이제 새 출발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노래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모든 것이 뭐 부족한 가정에서 뒷바라지를 못 해준 게 제가 되고. 그렇지만 지가 하려고 하니까 이제 앞으로 좋은 일만 있겠죠. 네. 그럼요. 네. 네. 엄니. 감사합니다. 엄니. 네. 저기 아들이 노래 잘했슈. 영탁 씨 노래가 더 좋았슈. 얘기해봐요. 그래요? 네, 누가 나요? 알았슈. 우리 청천대. 네. 어머니 마이크 좀 대주시고요. 누가 네. 너 영탁 씨보다 아들이 더 잘했어요? 우리 아들이 더 잘했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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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들은 좋지만 아들이 더 잘했어요. 네. 계속해서 자신이 불효자라고 하는데 저희가 보기엔 효자 같거든요, 어머니. 아니, 지가 해놓은 말이죠. 그치? 왜 불효자예요? 잘해요. 5남매 네. 중 막내 아들이라면서요. 4남매. 4남매. 5일은 누나들 셋 있고 막내. 네. 아유. 그 아들에게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어머니.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은 앞으로도 남에게 지지 않는 사람이 되고 열심히 노래 살아주기 바란다. 화이팅! 화이팅!